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열심히 또 시장 보시고 열심히 수익 내기 위해 노력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에코프로 또 봐야겠죠? 에코프로 BM이 어쨌든 간에 핫 이슈가 된건 맞다. 핫 이슈가 된건 맞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뭔가 뭐 엄청 이탈시켰다라는 느낌은 별로 주진 않죠? 예, 요 구간 또 30만 원 라운드 피 구간 지키면서 이렇게 이제 물량 소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예, 고개를 푹 숙였고 어제 이제 뭐 어제가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다? 에코프로비엠에서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도 올라가겠구나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좀 있었고 오늘은 그대로 그 정도의 수치가 이제 매도가 나갔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기 살짝 이제 좀 위에 있을 때 이제 110만 원, 120만 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또 무릅쓰고 말씀드렸던 게 아, 이게 에코프로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나가야 주가가 좀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에 너무 많이 타 있다. 너무 많이 타 있다. 네. 그러면서 신용장고 털리면서 에코프로 빠지면서 갑자기 반도체가 이 자리를 팍 차지했었죠. 팍 차지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같이 뭐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에코프로가 개인이 매도가 나갔다라는 것은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는 사실 팔다리 다 떼줬다. 예전에 LG 화학과 같다. 뭐 좋은 거는 사실 BM하고 에코프로 머티가 다 가지고 나가서 상장해버리고 에코프로만 덩그러니 나가는데 오늘 또 얘기했더라고요. 뭐 하나 또 상장시키네 마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럴수록 에코프로의 어떻게 보면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체들을 사업 그 부서들을 이렇게 또 쪼개가지고 에코프로 그룹 머티리얼즈 이어서 이노베이션도 상장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부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요 얘기가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제가 뭐 법관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겸직 문제 없다 했던 배터리 아저씨가 제재를 받나 뭐 금감원 검사 결론은 뭐 이게 나오는데 뭐 이건 뭐이 아저씨가 알아서 하는 거고 뭐그뭐 금감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 물론 또저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뭐 2차 전지에 눈을 떠서 뭐 수익을 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2차 전지 나와서 그냥 좋다 좋다 이거 뭐 언제까지 좋다 뭐 사람들 다 뭔가 그 적으로 다 돌리고 예, 그런 그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가치를 그대로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외적인 부분에 흔들리다 보면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좋은 얘기 안 해주는 사람 있으면 주가 안 올라가는 건가? 그런 상황보다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에코프로를 판단해주고 에코프로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전망성은 어떻다라는 것에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매도하면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제일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물론 에코프로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펌프질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저 결과는 저도 저거 방금 뉴스 본 거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는 그냥 시장에서 여느 종목들과 같이 예, 여느 종목들과 같이, 아, 이 종목은 이거고, 저 종목은 저거야. 이 종목은 실적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 이렇게 될것 같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의 그 실적 가치를 2027년, 막 30년 거다 끌어와가지고 주가에 반영시켜버렸다. 예, 그래도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공매도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또 에코프로 주주분들 뒷목 잡는 얘기 하나 나왔잖아요. 공매도 이거 처벌하는 거. 어떻게 됐었죠? 이거 아직 제대로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 예.
속보를 할거 나오더라고. 보면 이거 처벌 이거 어떻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뭐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매도 막 처벌 관련해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아무래도 좀 많은 또 수급이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뭐 좋은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 한 달, 개미 2차 전지 몰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한다, 매수한다, 매수한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역발상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0만 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내가 위로 갈수 있는 준비라도 할수 있습니다. 70만 원에서 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때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을 때는 역시 라운드 피고는 깨지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락이 좀더 거세질 수 있다라는 거꼭 염두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못 해드려 가지고 저 역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앞으로 먹을 거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테마 이런 것들도 지금 한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에코프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내용 드릴 예정입니다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들 챙겨갈 수 있는 테마 업종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또 좋은 수익으로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